방성 운동은 등자 길이의 변화로 인한 최대 이완을 하는데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등척성 운동이 많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도 마찬가지고 레터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만 하는데 그것도 테크닉적인 게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내려서 무게를 드롭으로 낮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런 테크닉적인 게 되게 많이 돼야 그 섬세한 여성의 아름다움이 표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웨이트는 정답이라는 게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 종목에 가깝게 하고 그 근육의 자극을 더 강하게 할 거냐. 그리고 스포츠 무대 부분은 강하지 않지만 좀 더 라인을 세우려면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연구를 해갖고 나오는 게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종목이 많은지 너무 많은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은 등에도 막 가짓수가 너무 많거나 그거를 나중에 후반기 그러니까 처음 종목은 어느 정도 되는데 갈수록 이거는 집중도 안 되고 고립도 안 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감하게 루틴을 나눠서 만약에 주 뭐 격일제가 뭐 2분할이나 3분할이나 뭐 따라 나누겠지만 일주일에 최소 등을 두 번 자극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좀 프리웨이트 위주의 운동을 진행하신 그러니까 이건 방법의 예인데 두 번째 등이 운동될 때는 뭐 머신 유지 운동을 한다거나 등은 대표적으로 풀다운 동작하고 로우 동작이 있는데 그 로우하고 풀을 섞을 거냐 아니면 로우 로우만 하고 풀다운 동작만 또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 수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딱 하면 바벨로 랩풀다운 스틱캐블로 막 그렇게 딱딱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해서 나한테 자극이 제일 많이 오고 몸의 성장이 진짜 스포츠 모델 선수로서 좀 변화되는지를 체크해서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 대상을 해야지 그냥 이 운동이 좋다 저 선수가 좋게 운동을 한다 해서 그것만 계속 하는 거는 너무 옛날 방식의 운동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저는 궁금한 게 제 그런 방향으로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계속 몸을 보야죠. 몸을 항상 그래서 바디 체크를 해야 하는 거고 내가 못 보는 거는 그래서 코치진이 필요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주면 운동선수는 일반 선수랑 달리 굉장히 그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식단도 조절하고 하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커요. 일반 사람들은 변화가 없지만 선수는 대회가 갈수록 몸의 변화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해야겠죠. 물론 그 전에 비치진 때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선수가 아니면 코치가 연구를 하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그냥 1년, 2년, 3년 동안 운동 루틴이 똑같거나 무게 변화만 준다거나 뭐 순서만 바꾼다거나 하면 한계점에 도달. 그게 옛날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야 운동 방법 바꾸지 말고 이건 이렇게 이건 정석이야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잘못된 거야 라는 방법을 계속 주입했기 때문에 예전 운동 방법에서는 유전자 형태 그러니까 내가 유전을 잘 받고 태어난 사람의 변화가 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영향도 물론 많이 포함됐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선수들이 많이 몸이 좋아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 패턴의 다양한 변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이 엄청 과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변하는 것도 신기하고 네. 너무 자주 루틴을 바꾸는 것도 안 되겠지만 변화 없는 운동 방법은 오히려 본인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최소 6개월에 뭐 길게는 두 번, 한 번 정도의 루틴 변화를 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 하물며 이 운동이 얼마나 질리겠어요. 근데 그런 운동을 잘 효율적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굉장히 계속 맛있게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연구를 하는 거고 모든 선수나 외국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외국 유명한 선수들도 유명한 코치진을 계속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운동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자기가 못 보는 근육들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코치진, 유명한 코치를 찾는 거 돈을 내고 공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코치, 유명한 코치진보다는 그러니까 선수가 코치를 선수가 선수를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워낙 많은 다양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기 때문에 맨날 선수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타 종목들은 그게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보디빌딩은 아직까지는 보편화도 많이 돼 있고 선수층도 어느 나라보다 많긴 하지만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계속 과도기고 또 너무 많은 대회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뭐 저변화가 됐다고 인식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시합을 나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해야 돼. 요즘에 시합 나가는 거에 대한 너무 편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몸을 완성짓는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고 시합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더 편하게 저으시고 지금 촬영하는 건가요? 예, 다 찍고 있어요. 이것도요? 아, 네. 이거 안 찍는 줄 알았는데. 아니, 다 이렇게 계속 찍다가 괜찮은 건 지금 다 넣어야지. 아, 이제 내용 되게 좋았어.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안 들으면 적어주시고요. 운동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세트 정도. 근데 요즘에 하도 안티들이 많아서 뭐 하나 오르면 거기에 관련돼서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고 뭔가 그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냥 대충해서 했다가는 참 낭패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벨트하고 거는 이쪽에 준비가 다 있어요. 돼 있죠? 네, 그거 착용하고 아 벨트 채우시나요? 예, 이제 등운동할 때는 다리 훈련하고 할 때는 벨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있어요. 트레일러. 네. 이렇게 다른 타 직업을 갖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시합 나가는 거하고 일반 분이 또 직업을 갖고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실. 근데 엄청 삶의 활력이 되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회사원이라는 게 엄청 루틴한 일만 사실 계속해서 그거를 일반, 예, 일반 분들한테도 네. 강조하는데 없는데. 우리 선생님처럼 그런 걸 느낀다고 하면 이게 네. 가장 지금 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체중도 늘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네.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증 부위도 있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질병인 거잖아요. 질병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 운동이라는 건 1차적인 질병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알면서도 더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음주라든가 뭐 다른 기타 본인의 취미 생활을 진행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1차적인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운동에 관련된 게 꼭 헬스장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성 있게 접근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현재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이 아니죠.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이런 헬스 문화인데 이게 좀 너무 크게 지금 되다 보니까 과열되다 보니까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뭐 금지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거나 그러니까 즐기면서 운동할 부분이 뭐 성적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건 선수에 극했던 게 일반 분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돼서 뭐 상위에 랭크되지 않으면 굉장히 본인의 실망감을 많이 느껴서
뭐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게 나중에는 좀 더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근데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 뭐 선수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을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고 정정당당히 네. 예, 시합을 준비하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다 쓰셨으면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요. 예, 계속 잘 해오시고 있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보완해야 할 거는 또 보완하고 들어. 컴파운드 세트는 이것만 들어가 바벨로우하고 덤벨로우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 예. 머신로우 할 때도 그리 패러럴이랑 언더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를 묶어서 하고 예. 이거 케이블로우 머신로우랑 하면 앞에 패드가 딱 있어서 밀착해서 네, 당기는 네, 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머신로우를 하고 또 케이블로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립을 바꿔서 네. 이 그립을 바꾸는 게 6세트면 이 그립을 뭐 몇 세트 몇 세트 나눠서 하시나요? 묶어서 한 6세트 정도 묶는다는 게 어떻게? 패러럴 그립하고 언더 그립을 묶어서 같이 하나 할 때 한 세트. 아 그러면 반복수가 만약에 패러럴로 기본 그립으로 12번을 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언더 그립을 잡고 또 12개를 하고? 네 아니면 얘를 뭐 무게를 조금 낮춰서 12개를 채우거나 이런 식으로. 아 그거를 6세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아 무게는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속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거의 중량을 치는 게 제가 바벨로우 할 때 좀 중량을 그러면 이 이런 운동 방법을 네. 누구한테 코치를 받으셨나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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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레플도 8세트. 네. 얘는 6세트. 얘는 8세트. 네. 얘는 그냥 반복수를 한 그러면 랩스를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이것도 15회? 20회?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고반복은 안 하고 거의 한 8에서 12번 정도로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드롭으로 하면은 이거 혹시 세트는 이거를 네. 남자 선수한테 배우셨나요? 네. 바디빌더한테? 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네. 컨버션 데드리프트는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시나요? 네. 땅 데드 그거를 6세트 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중량은 한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거 벨트 차고 하시죠? 네, 벨트 차고 하는데 제가 90 한 2개? 3개? 스쿼트를 80을 하시는데 데드는 90? 제가 사실 컨디션 데드를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스트랩을 차시나요? 제가 이거 요즘 되게 과도기 중인데 지금 스트랩을 차고 또 연습을 제일 잘 들었을 때는? 제일 잘 들었을 때가 컨디션 좋고 100 이거로 아. 리버스로 네, 리버스. 네, 리버스로 100kg를 네. 반복수는 아, 원RM. 네. 그래서 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원RM을 6세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컨디션 아니요. 때? 이제 점점 피라미드로 올라가요. 네, 피라미드. 그러면 제일 낮은 무게는 한 반복수가 80에서 한 6-8kg. 아, 피라미드를 쓰는데도 첫 세트 때 80으로 8개 하고 네. 그다음 뭐 90으로 뭐 올라가서 4개. 그다음에 100으로 하나, 네. 지금 하나 남았었죠. 네. 그거를 그러면 80, 90, 100에서 갔어요. 원RM으로. 그러면 6세트면? 80, 90, 90, 100, 80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약간 네, 낮춰서. 네. 조금 낮춰서. 네. 본인이 그 100으로 했을 때 아니면 80으로 했을 때 자극 정도는 어떠셨나요? 자극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네, 네. 데드리프트가. 네. 근데 그거를 수행하기가 충분했나요? 지금 보면 이런 전반적인 게? 네, 왜냐면 이게 횟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데드리프트의 목적이라는 게 따라서 이런 랩수의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원RM은 그러니까 사실 컨벤션 데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냥 루마니안 데드를 좀 하다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수로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런 데드리프트를 하는 목적은 상대 운동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데드리프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력 전신 근력 강한데 거기에 랩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파워리프터 형태죠. 랩수가 6회, 3회, 뭐 1회 정도 되면 근력 증가를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등 훈련의 마지막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만 만약에 다른 거 빼고 이것만 본다고 치면 이 운동 방법이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 선수님이 스포츠 모델 부분을 나가려고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부합이 약간 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보다는 그 스포츠 모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여성의 아름다움이가 강조가 돼야 하는데 근력 오로지 스트레스 반복수가 지금 보면 8회에서 예, 예, 뭐 적게는 지금 원활함까지 가면 남자 선수들 위주의 운동이라고 보아야겠죠. 물론 남자 선수 여자 선수 운동이 그렇게 탁 책장 넘기듯이 이쪽 장하고 이쪽 장하고 틀리듯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목적과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성스러움은 저반복보다는 고반복인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운동 목적이나 운동 방법은 또 다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데드리프트를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거는 만약에 우리 선수님 근력이 굉장히 약해요. 만약에 데드리프트를 50도 못해요. 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니까 뭐 80은 충분히 데드리프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으로서는 데드리프트 중량 드는 게 그렇게 낮은 중량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누마니아를 하셨을 때는 좀 기립근에 자극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립근보다는 대등근, 뭐 대퇴복까지 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목적이 이 등에 관련된 거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과연 그걸 얘를 그래서 마무리로 넣기는 예, 그래서 얘를 등으로 포함시켜야 할 거냐, 뭐 네. 다르게 빼야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운동할 때 많이 화두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자기 목적에 맞게 다르게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회원님이라고 하면 이 굳이 바닥서 끌어올리는 데드리프트보다는 그 기존에 하셨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뭐 다른 방법에 그 등에 자극시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보면 바벨로우하고 덤벨로우잖아요.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허리에 부담이 안 되면 괜찮은데 지금 반복수가 보면 바벨로우가 8에서 12회 네. 그 다음에 덤벨로우가 10회예요. 그러면 8에 12회는 중량이 약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둘 다 가볍게 해서 반복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자극은 아니면 바벨로우는 좀 중량을 쳤으면 덤벨로우는 저중량으로 고반복을 해서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한번 바벨로우를 했으면 여기에 지금 보면 중복으로 들어간 게 좀 많이 있어요. 워싱로우하고 그 다음에 뭐 케이블로우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벨로우를 하셨으면 똑같이 허리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벤트한 상태잖아요. 벤트를 아무리 쳤다고 해도 벤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허리 쪽으로 많이 가는데 또 덤벨로우를 하는 것보다는 머신로우를 넣는다거나 케이블로우를 넣어서 허리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등에 자극 전달시켜서 부상 위험이 없이 최대로 반복수를 증가시켜서 등에 자극을 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거는 머신로우를 넣어도 되고요. 케이블로우를 넣어도 되고 또 많이 쓰는 방법이 바벨로우를 했으면 같이 묶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풀다운 동작의 대표적인 랫풀다운을 같이 묶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택 1인 거죠. 여기 보면 머신로우, 케이블로우, 랫풀다운. 그럼 이렇게 로우로우를 넣는 것보다? 로우로우 넣는 것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등 훈련의 대표적인 건 로우하고 풀다운 동작인데 본인의 치약 부위, 더 운동할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서 바벨로우하고 머신로우를, 머신로우도 위에 쪽을 할 거냐, 상부 등이냐, 중앙이냐, 뭐죠, 밑에 쪽이냐. 그리고 랩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팔꿈치 각도라든가 몸의 각도에 따라서 중앙과 하부까지도 랩풀로도 충분히 자극을 가거든요.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볼 때 등 하부는 사실 스포츠 모델 부분이 부각시켜야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들과 상부 쪽, 등상부 쪽에서 백포즈를 잡았을 적에 더블 바이셉 같은 포즈죠. 한쪽은 치우친다거나 했을 때 등의 숙명도가 자연스럽게 옷을 완전히 타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을 강조시키려고 하면 굳이 등 하부 쪽까지는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게 좋고 어깨 후면이나 등 상부 쪽의 자극을 극대화시켜서 안쪽과 능형근까지 소원근, 대원근, 바깥쪽까지 자극시키는 게 훨씬 더 근성명도, 여성미를 강조하는 근성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누진의 방법은 이따 제가 한번 다시 잡을 텐데 종목은 저는 많이 하지 않고요. 많이 하지 않는 대신에 한 세트에 저는 초토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 보면 8세트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려면 테크닉적인 훈련을 많이 하셔야겠죠. 물론 세트수에 많은 세트수를 해서 근육에 자극시키는 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요즘에는 뭐 5세트 이하, 4세트 정도를 많이 권하는데 그 4세트라고 하는 개념은 첫 세트 때에도 그 목표로 하는 등 근육을 거의 이 바디빌딩, 이 근저항성 운동은 그 근육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첫 세트 때 거의 뭐 펌핑이 극대화되면서 정말 더 못 들 정도까지 집중력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세트 수를 했다고 하면 많은 8세트에 했던 그 힘을 4세트 안에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시고 거기에 응용력. 내가 바벨로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을 사용할 적에 사용하는 근육들을 같이 매치시켜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본인이 등 모습을 못 보고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다른 분한테 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등의 모양 형태를 잡을 수 있는 패턴으로 해서 아 등의 약간 바깥쪽 미들 쪽이냐 안쪽을 더 공략을 할 거냐 그러면 그립 바벨로우도 그립을 뭐 오버그립을 잡을 거냐 언더그립을 잡아서 또 당기는 부위가 위쪽을 당길 거냐 배꼽 아래로 당길 거냐 해서 느낌을 찾아서 진행하는데 여성분들은 좀 언더그립으로 잡아서 약간 안쪽을 좀 더 능형근 쪽을 자극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본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립의 변화 계속 오버그립으로 잡았다고 치면 여기서 이런 그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바벨로우의 그립의 변화를 주면서 저항성을 좀 낮추고 자극을 충분히 느낀 후에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케이블 로우 때 이렇게 다양한 그립을 변화를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트 수를 더 줄이고 한 그립에 집중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등 근육을 자극시킨다고 하면 그때 다음번에 했을 때 그립을 변화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때 기술을 했는데 쉬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등 훈련의 포인트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등에 힘이 빠지면 대부분 어디에 힘을 많이 그렇죠. 전완이나 뭐 상완근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팔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을 쓰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과연 목표로 하는 타겟 머슬 등 근육으로 얘를 저항값을 당기고 놓고 해야 하는데 방법은 좋죠. 다양성 있는 그립을 잡아서 변화를 줘서 등에 다양한 자극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얘가 등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진짜 이쪽에서도 여기서 또 레프를 또 들어가시면 여기서 또 힘 빠지시니까 제가 볼 때 이 루틴은 남자 선수도 하기 어려울 저도 이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8세트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 뭐죠 이 그 에너지 드링크 한 세 번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운동의 가지수를 좀 더 줄이시고 세트 수도 줄이시고 대신에 반복 수를 더 증가시키시고 거기에 묶는 다양성 있는 컴파운드 세트의 변화된 모습을 변화된 운동 루틴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정리를 해서 한번 네.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자, 제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만들어서 그냥 혼자 또 하시면은 네. 힘드시니까 일단은 너무 큰 변화보다는 지금 하고 계셨던 것 중에 바벨로 하고요. 다음 오늘은 랩플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묶어서는 안 해봤는데. 네, 랩플 다음으로 하시고 세트스는 4세트. 두 개는 이따 가서 조정 제가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바벨로우에서는 그립은 오늘은 언더 그립으로 안 잡고 일단 한번 오버 그립으로 잡아서 자세를 한번 다시 보고요. 그 후에 한번 선수님이 언더 그립으로 잡고 진행하시는 패턴으로 진행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케이블로 덤벨로 덤벨로 하고 케이블로 해서 4세트 다음 얘는 데드리프트는 오늘 빼겠습니다. 네. 이 패턴으로만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깨는 지금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등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제가 이거 어깨를 네. 가슴이랑 묶어서 아, 네네. 놓친 자세가 네, 네. 뭐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다 바꾸시긴 해야 할텐데 일단 어깨 후면 운동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는 오버헤드면 뒤로 앞으로 프론트요? 네. 프론트 바벨로 하신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세트 수가 좀 아프요. 이걸 한번 짜드릴게요. 얘도 컴파운드로 들어가는데 네. 코치님께서는 어깨랑 가슴이랑 묶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깨 아 저는 그거는 좀 이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저는 등하고 어깨를 같이 묶는 게 훨씬 더 등하고. 예 등을 하신 다음 어깨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시고 해보시면 이미 자극 전달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여자 선수도 남자 선수 포함해서 등하고 어깨를 같이 묶는 경우가 물론 루틴은 본인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어깨와 가슴을 사용하셨으면 상하상두의 지침감이 피로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는 종목 만약에 가슴 훈련하고 어깨를 하셨을 때 어깨 종목에서 굉장히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물론 주동근인 대흉근과 어깨근육을 사용해야지만 이 협흡근, 협동근인 상두가 참여를 안 하네요. 아직은 운동 경험이 굉장히 많진 않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상두를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얘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타겟 머슬인 어깨근육 전달이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예, 그날그날마다 좀 달라지는 이렇게 불규칙성의 자극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얘는 그 루틴은 좀 당분간은 빼시고 등과 어깨를 같이 하는 날을 이렇게 선호 좀 하시고 그 다음 뭐 가슴 훈련하고 뭐 소근육 운동인 뭐 이두삼두를 같이 묶는다거나 뭐 다리가 조금 치아 부위면 다리를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다리와 하고 이두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세 가지를 묶으셔도 돼요. 종목을 좀 더 줄이시고 세 가지를 더 묶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등, 어깨, 상두 가슴, 다리, 이두 이렇게 해서 루틴을 일주일에 뭐 두 번 내지 세 번에 반복을 좀 많이 하시고 가지수를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세트 때 얼마만큼 초토화시켜서 근육에 자극을 전달하느냐가 제가 볼 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사이드 레터를 하시고 어깨 후면은 오늘은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머신이 있어요. 벤톡 사이드 레터 머신을 사용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오늘 한번 체험해 보시고 다음에 얘는 그냥 단독으로 나갈게요. 네. 네, 오늘은 지금 너무 많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등 어깨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차지하고요. 다리 루틴은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오늘 골반 스쿼트라는 형태, 그러니까 쉽게 말을 표현하는 건데
한번 가실까요?